가인박명. 아름다운 사람이나 뛰어난 인재가 목숨이 짧다. 가아름답다. 인사람. 박여울다. 얇다. 명, 목숨, 생명. 가인박명은 아름다운 사람은 운명이 사납고 명이 짧다는 말로 흔히 미인은 팔자가 사납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중국 송대의 시인 소식 동파집의 박명가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시는 산중에 들어와 비구니가 된 여승의 오수에 젖은 듯한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시 전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중에 들어와 비구니가 된 여승의 우수, 젖은 듯한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지었다. 그리고 가인박명과 동일한 뜻을 지닌 보사성어로 미인박명이 있습니다. 활용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예술가였지만 가인박명에 사라졌다. 젊은 시절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가인박명하여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천재성은 모두 인정했지만 가인박명이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안타까웠다. 가인박명의 뜻은 무엇인가요? 정답, 아름다운 사람이나 뛰어난 인재가 목숨이 짧다. 가인박명 고사성어는 어떤 시에서 유래되었나요? 정답, 자고가인 다명박. 가인박명의 유래와 관련된 시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 소식.